세상에는 완벽한 상품이 없습니다. 영업을 한 10년 정도 하시면 이런 업계 흐름을 알아요. 사람이 떡이 커 보이는 게 진짜 맞거든요. 회사에서 신상품을 교육을 하잖아요. 또는 기존 상품을 계속 교육, 장점이 줘 보여요. 지극히 정상이에요. 근데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? 의식적으로 뭐예요? 장점을 보려고 노력. 나쁜 거는 아니에요. 그리고 선택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절대로 객관적으로 안 해요. 그냥 꽂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. 연금은 그냥 안정성으로만 가도 되는 거예요. 수익률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, 거기서. 근데 비트코인은 뭐예요? 안정성은 중요한 수익. 네. 근데 최보장하면서 수익률이 막 20% 나는 상품은 없잖아요.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려운 걸 잘 파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왜 부정적인 정보에 강하냐면 원시시대 보면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. 정보가 두 가지가 와요. 긍정 정보, 부정 정보. 부정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정보일 수 있죠. 그러니까 뭘 봤는데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. 먹어요, 안 먹어요? 근데 이제 긍정적이어서 먹어도 돼요! 죽어요. 그 위험 무릅쓰고 도전하는 또라이들이 있어요. 그 죽는 거고 사회를 바꾸는 거야. 지금은 긍정적인 정보를 먼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바꾸더라도 아,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중요한, 이게 중요해. 왜 내가 팔아야 되니까. 그런 관점으로 하시면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